고 현철의 동지의 영구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송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의 동지의 영구 발인식이 5월 22일 오전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고인의 영구가 안치된 4.25 문화회관에는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의식장에는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영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장의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충직한 총대혁명 전사이며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견실한 전으로 한생을 감높이 빛내이며 당과 수령을 일편단심 한마음 한뜻으로 따르고 받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서 불멸의 공훈을 세운 우리 당과 국가의 저명한 정치군사 활동가와 연결하게 되는 커다란 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장의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영원 동지, 김덕훈 동지, 박정천 동지, 리병철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국방송 지휘송원들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고 현철의 동지의 영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 현철의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존경하던 혁명 선배이며 우리 군의 원로였던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고인의 용구를 메고 발인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김정은 동지와 함께 고 현철의 동지의 용구를 메고 발인했습니다. 위대한 두 분의 수령을 모시고 사회주의 건설의 사역사를 창조하던 영광의 시대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국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빛내어가는 오늘에 이르는 60년의 기나긴 세월, 당 건설과 무력 건설, 혁명 위업의 계승과 발전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출한 공적을 세운 고 현철의 동지와 작별하는 슬픔의 시각을 맞이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비통한 마음을 누르며 사유어문화회관 광장에 정렬해 있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경의를 담아 명예 위병들이 고 현철의 동지의 영구 후에 성스러운 영광의 깃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숭엄히 덮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광장에 모인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고인에게 다시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며 영구를 바래오시었습니다.
영구차는 고 현철의 동지에게 숭고한 경례를 표하는 조선인민군 군기종대와 용의위병대 앞을 지나 모토지클의 호의를 받으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수도 시민들은 한생 변할 줄 모르는 혁명의 총대와 같이 당과 수령을 일편단심 받들어 모신 참된 전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애국자의 귀감인 고 현철의 동지와 연결하는 애석함 속에 영구차를 전송했습니다. 영구차는 평양시 교회에 있는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고 현철의 동지와의 연결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송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의 동지와의 연결식이 5월 22일 오후 신밀의 애국열사릉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연결식에 참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용원 동지, 김덕훈 동지, 박정천 동지, 리병철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국방송 지휘성원들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열사릉에는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군기들과 용의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열사릉 입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 현철의 동지의 영구를 맞이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고인의 유해를 앞세우시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유가족들과 함께 열사릉에 오르시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연결식에 앞서 신밀의 애국 열사릉에 안치된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고 현철의 동지와의 연결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합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종춘 동지가 애도사를 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한평생 오로지 당과 수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하는 충성스러운 복무의 길에서 주체혁명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공훈을 세운 공화국 국방성 총고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의 동지와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하여 마지않는 우리의 혁명 선배,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너무도 귀중한 분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온 나라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철의 동지는 반세기도 넘는 6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무력기관에 복무하면서 오직 한 마음 당과 수령을 따라 혁명의 한 길을 꿋꿋이 걸어왔으며 당 건설과 혁명 무력 건설, 혁명 위협의 계승과 발전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위대한 두 분의 수령을 함께 모시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던 영광의 시대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국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빛내어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혁명의 거창하고 성스러운 연대기들에는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철통같이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온 넋을 바쳐온 현철의 동지의 불멸의 공헌이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과 최고사령부 친위중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중대정치지도원이었던 아버지처럼 수령을 먼저 알고 혁명을 아는 당과 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한 현철의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어엿한 당일꾼으로 성장하여 1960년대 초부터 군대 당 정치 사업에 심신을 다 바쳤습니다.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명줄로 간직하고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신념화 체질화 하였으며 예리한 정치적 안목으로 인민군대 안에서 감히 수령의 용도에 도전하고 혁명 무력의 순결성과 전통을 거세 말살하려는 반당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낱낱이 밝혀내고 제압 분쇄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역사적 공적을 세웠습니다. 현철의 동지는 한생 자기 수령을 신념으로, 양심으로, 의리로 받들었으며 여기에는 사소한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곡해도 마음속 고충도 동지의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과 충성의 한마음, 신념의 좌표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동지는 모든 것을 수령께 보고 드리고 오직 수령의 결론대로만 처리하였으며 수령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앞장서 완벽하게 관철하는 것을 생의 본령으로,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처럼 어목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 영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던 현철의 동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급적 토대나 경력보다도 현철의 동지의 충직하고 견실한 혁명가적 품성과 높은 정치의식, 왕성한 사업의욕, 다박다식한 실력과 책임성을 굳게 믿으시고 혁명의 중대사들을 함께 의논하시었으며 자신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같이 뛰어다니는 그 성실하고 헌신적인 모습에서 남달리 뜨거운 신뢰의 정을 간직하시었습니다. 현철의 동지는 주체 위협의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며 핏줄기인 당의 영도 계승 체계를 확립하는 데서 혁명의 원로로서 성스러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은 오로지 백두의 혈통으로만 이어져야 하며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장래 운명을 맡아주실 분은 오직 수령의 혁명위협에 충직한 계승자인 김정은 동지밖에 없다는 절대의 신념을 지니고 우리 군대를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만을 받드는 혁명적 당군으로 강화해 나가는 길에 쌓아올린 현철의 동지의 공적은 혁명 무력 건설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드리고 높으신 영도적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며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기 위한 대로 지향되었습니다. 수령이 의도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심혼을 깡그리 쏟으며 악을 타그라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친 열혈의 혁명투사였을 뿐 아니라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많이 착상하고 실현하며 어떤 어려운 일이든 도맡아 훌륭히 해제낀 조국과 인민의 참된 아들, 무슨 일이든지 일단 시작하면 근기 있게 내밀어 끝장을 보고야만 완벽한 실천가 애국자가 바로 현철의 동지였습니다. 참으로 현철의 동지는 한생의 빛나는 모범으로 혁명전사는 수령을 어떤 사세와 입장에서 받들어 모셔야 하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우리 세대에 가르쳐준 충신의 귀감이었으며 후세들도 길이 찬양하고 따라외워야 할 혁명가의 본보기입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동지가 바쳐온 충성과 헌신의 자욱들은 우리 혁명대오가 무엇으로 강하고 무엇으로 승승장구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생 변할 줄 모르는 총대와 같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과 인민 앞에 실로 커다란 공헌을 한 현철의 동지를 충심으로 존경하고 더없이 아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동지의 건강을 위해 항상 세심히 마음 쓰시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시었으며 그토록 사랑하신 동지를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보내야만 했던 비통한 그날에도 동지의 침상 곁에서 잡으신 손을 놓지 못하시고 운명의 마지막 시각을 지켜주시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신심과 활력에 넘쳐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처럼 커다란 공적을 쌓아온 혁명의 원로, 유능한 정치군사 활동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국가 혁명 무력에 있어서 참으로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나날이 강해지는 주체적 혁명 무력의 자랑스러운 기상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총대전사였으며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우였던 현철의 동지의 모습을 뜨겁게 추억할 것이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억센 뿌리가 되어준 동지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가 염원하던 대로 이 땅 위에 끝없이 강성하고 부흥하는 위대한 나라를 반드시 일떠세워 혁명에 바쳐진 동지의 충성스러운 한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현철의 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동지의 혁명적인 생애와 공적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당의 위협,
위대한 우리 국가와 공화국 무력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과 더불어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고 현철의 동지여, 고이 잠드시라. 주체 110일 2022년 5월 22일. 고 현철의 동지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우리 인민이 그 높은 신심과 활력에 넘쳐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한 저명한 정치군사 활동가와 연결하게 되는 귀통함을 담아 180발의 조총이 발사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심으로 존경하고 더없이 아껴오신 귀중한 혁명의 원로와 연결하는 슬픔을 누르시며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에 흙을 덮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한평생 그 어떤 가식도 편심도 없이 당과 수령을 신념으로, 양심으로, 의리로 받들어온 로혁명가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삶을 뜨겁게 회억하시며 비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화환이 묘에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생애와 불멸의 공적으로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억센 뿌리가 되어준 고 현철의 동지를 추모하여 전체 연결식 참가자들과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준엄한 선군길을 생각할 때면 우리 장군님의 그림자, 유능한 정치군사 보좌관이 되어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충직하게 받들어온 현철의 동지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수령의 성스러운 역사 속에 빛나는 혁명전사의 삶이야말로 가장 값높은 인생의 최고 정화라고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로 혁명가는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만 현철이라는 이름은 장군님의 조남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의 고귀한 넋과 정신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당의 위협, 위대한 우리 국가와 공화국 무력의 눈부신 강화 발전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중앙의 혁명 사상과 위협에 무한히 충실하여 온 전실한 혁명가 현철의 동지는 위대한 수령의 한없이 고귀한 추억 속에
주체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심장 속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